계속해서 전주 주니어 KCC와 원주 와이키키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점프볼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권성태 와이키키 빠르게 공격 진행합니다.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빼줬어요. 골밑에서 좋은 패스! 골밑 득점! 볼 살려냈는데요. 이번에 네. 박찬서가 공을 따냈습니다. 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네. 올려놨습니다. 득점! 박찬서의 2점. 네, 웬만해서 밖에서 보면 저런 등치면 사실 스피드는 이렇게 빠르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상당히 스피드 나쁘지 않고요. 마지막에도 지금 공을 한번 잡았다 놨다 선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네. 이번엔 권성태 올려놨습니다. 네. 득점. 이번엔... 지금 득점이다. 권성황. 박성우의 석점 꽂힙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 3점슛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거든요. 예. 또 점퍼 능력을 보였던 선수죠. 박진강 올려놨습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지금 와이키가 조금 네, 경기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선수가 달려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안쪽으로 좋은 이번엔, 패스 예. 들어갔습니다. 노마크 찬. 너무나 좋은 백도어 플레이였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서 조민아에게 네. 이번에도 노마크 찬 조민아 깔끔합니다. 네. 호흡까지 완전히 좀 잘 맞아가고 있죠. 네. 안쪽으로 골밑에서 블락샷 조민아. 그래서 안쪽으로 여기서 최찬 선수의 멋진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오늘 가져가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네. 파고들어서 점프슛. 그렇죠. 다시 한번 리바운드 네. 골밑슛까지. 네, 원맨 플레이죠. 네, 최찬 선수죠. 양 팀의 후반전 그렇죠.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들의 미스가 생기면서 예, 공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백샷 그렇죠. 깔끔합니다. 네, 이번엔 하이포스트까지 올라오는 장면이 상당히 좋았죠. 이번 돌파가 상당히 좋았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권성태 두 점 네. 깔끔합니다. 자, 또 부상 투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권성태 속공 찬스 올려놓습니다. 득점! 후반전에 들어오자마자 5점 진강 페이크 이후에 두 번 페이크 이후에 네. 공격 리바운드까지. 네. 큰 이바라는 재관둥이네요. 네. 깔끔합니다. 그렇죠. 또 박성우 선수는 박성우 선수죠. 네. 그렇죠. 네. 네, 성공시켰습니다. 최해찬이 들어가는 과정 그렇죠. 득점. 네. 아 이번엔 권성태 선수가 볼을 잃어버렸습니다. 와이키키의 속공 찬스 깔끔합니다. 그렇죠. 네. 김해찬 선수인가요? 아니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성우 석점 꽂힙니다. 슈팅에는 좀 능력이 있네요, 진짜. 지금도 사실. 네. 네. 페이크 동작이 있었거든요. 그죠? 아까는 예, 좀 이제 흔히 말하는 급작스러운 슛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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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을 성공시키는 예. 권성태 득점. 외곽에서 석점 꽂힙니다. 대단하네요, 박성우 선수. 네. 박성우 선수 벌. 아이고 네 바운드 패스가 좋았는데 박찬서 네.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박찬서 네. 들어갔습니다. 네, 저번에 대한 건 집중력을 조금 더 이제 예. 권성태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뭐 박성우의 날입니다. 어떻게 던지도 들어가네요. 네. 네. 선수 네. 최솔 깔끔하게 득점합니다. 최찬의 득점 엇박자였고 뭐래요?